그래서 그 인권존중주의 의의에서 하나 공부하자. 특히 인권 존중해야 된다는 것은 경찰 자격 중 어느 분야에서 특히 강조될까? 우리 과거에 뭐 수사하면서 막 고문하고 막 그? 그래서 그런 문제 있었잖아. 그래서 셋째 줄에 보니까 인권 존중주의는 특히 수사 경찰이, 수사 담당하는 경찰이 피의자 등을 대면하는 과정에서 가장 요구된다. 응? 요거 한 줄 정도 체크하자. 이건 뭐 특히 강조되는 게 수사 분야지만 그 외에 모든 경찰 작용에서도 당연히 인권 침해하면 안 되죠. 응? 자, 그래서 그 인권 존중하기 위해서 거기에 뭐 근거미 내용 해가지고 아까 뭐 그냥 동그라미 1, 2, 3번 보면 별거는 없고 제목만 보자. 경찰은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될 의무가 있으며 국민의 자유 권리를 존중해야 될 의무가 있다. 또 2번. 과잉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필요 이상으로 과잉된 조치를 해서 국민의 자유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될 것이다. 세 번째, 국민의 인권, 기본권 침해하는 조치가 있게 되면 그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사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런 거야. 이거 외우지 말고. 응? 대신에 인권존중주의와 관련해서 27쪽을 보면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 규칙이라서 경찰청 훈령이 소개돼 있죠? 최근에 이제 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응?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경찰청 훈령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훈령이라는 명칭으로 만들어 놓은 게 경찰 조직 내부법이야. 응? 이거 위반하면 일단은 그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게 되겠죠. 응? 근데 이제 그 공무원이 경찰 공무원이 이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직 규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는데 이 규칙 자체만 위반했다 그러면 징계받는 거로 끝나겠지만 그 위반 행위가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뭐 형법상의 위반 행위라는 했다든지 뭐 여러 다른 법률에 위반이 또 된다면 그건 별개로 막 소송도 걸리고 손해배상 의무도 생기게 되고 뭐 형사처벌도 될 수 있어. 응? 예를 들어서 무슨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는데 뭐 피해자 실명을 막 술집 가서 떠들었다든지 그럼 어떻게 돼? 이것도 위반한 거고 상위 법률도 위반하고 다 이렇게 돼. 자, 어쨌든 우리가 공부해보자. 그러면은 그 총칙에서 2조의 1항 이 법에서 이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 사용하는 인권이란 말의 뜻. 응? 자, 뭐라고 되어 있어? 인권이란 국가인권의 위원회 법이라고 법률 만들어져 있어. 응?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2조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권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괄호치고 내가 그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1호에서 말하는 인권의 정의를 괄호 속에다가 써놓은 거야. 따라서 인권이란 모름이에 첫째 괄호 속에 거로 공부한다. 뭐야? 우리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거나 우리 대한민국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 또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미 자유와 권리를 가리키는 말이다. 응? 자, 인권에 대한 정의 체크하고 읽어둘 것. 두 번째, 뭐 인권 침해란 여기서 말하는 인권 침해의 뜻 경찰관 등 여기는 괄호 속을 보면 뭐야? 신분이 현직 경찰 공무원만이 아니고 신분이 경찰 공무원이 아닌 자라도 어떻게 돼? 끝에 보면 누가 들어가 있어? 응? 경찰청과 그 소속 기관인 공무원 이외 의경도 포함되고, 응? 그 다음에, 뭐, 기한 없이 계약직으로 채용된 자, 무기계약직도 포함한다 그랬지? 응? 이거 포함한다야? 그래서, 의경, 무기계약직도 포함이야. 얘네들을 제외하는 거 아니에요? 또 포함한다. 그래서, 그게 포인트. 거기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수사까지 포함해서, 직무 수행과 관련해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 말하자면, 1호에서 말하는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다 통틀어 말한다. 그 다음에, 이 경찰관 직무직 규칙 보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도록 돼 있는데 이 규정에서 말하는 사회적 약자란 누구를 말한다? 응? 사회적 약자란 첫째 장애인, 19세 미만자, 응? 우리 사회적 약자로 지칭되는 자, 정의한 자, 19세 미만자, 여성, 노약자, 외국인, 기타 신체, 경제, 정신문화적 차별 등으로 어려움 겪고 있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자를 가리킨다. 그죠? 응. 그 외에 뭐 성적 소수자,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뭐 이런 거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까지 4번 정도까지 그 밑에 5, 6, 7, 8, 9, 10은 뭐 크게 적용할 건 없고 뭐 읽고 지나면 돼. 자, 그래서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쭉 이제 뭐 밑에 2장 인권 제4조 인권보호 원칙 제5조 범죄 피해자 및 신고자 등 보호 원칙 무죄 추정 원칙 예? 뭐 등에서 쭉 있어요. 아직까지 시험은 딱 한 번 정도만 출제가 됐었어요. 지금까지 예? 그것도 처음 나오니까 기초적인 거 위주로 나왔었어. 응? 근데 앞으로 이제 점점 이런 영역이 기존에 나왔던 영역이 아니면서 출제가 늘어날 영역에 속해. 응? 그래서 이 규정이니까 이 시험 문제 스타일은 규정을 살짝 바꾸는 거야. 뭐가 포함이 되는데 제외되는 거 해놓고 응? 뭐 이런 식이니까 규정에 유의하면서 한번 읽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 부분을 바꿀지는 문제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그때 또 체크를 해보면 됐고요. 자, 29쪽으로 가보자. 29쪽에 가면 인권보호기구라 그래서 우리 경찰 조직 내에 인권보호를 위한 기관을 설치하는데 제 1절 제 14조 보니까 뭐라고 써있어요?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활동을 정립하기 위해 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청 인권위원회라는 걸 설치 및 운영한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설치 운영하게 해놨죠.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있어. 그래서 경찰청 인권위원회 있고 지방경찰청에도 또 뭐 있어요? 또 인권 거기서는 지방청은 뭐라고 지방청도 인권위원회 경찰서도 또 뭐야 다 조직별로 인권보호 담당관 이렇게 해갖고 다 위계질서상 그렇게 두 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조금 유의해 두자. 응? 그래서 29쪽에 경찰청 인권위원회 제 15조 구성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장 한 명 포함 15명 이내 15명 내외 위원으로 구성. 그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뭐 위원장하고 위원은 경찰청장이 위촉. 위원회 간사를 한 명 두 대. 간사는 경찰청 인권보호 담당관으로 한다. 이런 규정들이 있잖아. 시험은 다 이 규정 갖고 내는 거야. 응? 임기 16조. 임기는 경찰청장으로부터 위원장 및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 그리고 연임할 수 있다. 요런 거 숫자 막 갖고 틀리게 내기 쉽단 말이야. 응? 임기는 2년 연임할 수 있다니까 뭐 2년 마치면 또 계속 연달아 임명 응? 위촉될 수 있는 거죠. 응. 연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17조 같은 거 읽을 때는 17조에서 1항에 뭐 위원장 직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촉된 위원 중에 나이 많은 순 연장자 순으로 직무 대행한다. 그죠? 위에 두고 그 다음에 20조로 가봐. 그러면 경찰청 인권위원회 회의는 20조 1항에 정기회의, 임시회의 이렇게 나눠지고 회의를 열려면 어떻게 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해야 회의가 열리고 개회 그 다음에 출석한 위원회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내린다. 응? 그런 거. 이런 게 중요해. 1항에. 응? 몇 명이 모여야 회의가 열리고 몇 명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이런 거. 응. 그 다음에 2항. 아까 정기회의 임시회의 따르죠? 정기회의는 한 달에 한 번. 월 1회. 임시회의는 필요할 때 경찰청장이 야, 임시회의 좀 열자. 또는 왜?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또는 인권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임시회의 열자고 소집 요구를 하면 열 수 있게 돼 있죠. 개최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1, 2항 유의. 그죠? 자, 그래서 아직은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는 영역. 경찰청 인권위원회 정도까지. 요렇게 나왔어. 앞부분하고 요 정도까지. 근데 뭐, 이건 규정 자체니까 그냥 쭉 시간 날 때마다 한번 또 보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응? 그래서 이제 여러분 31조에 가면 제 2절. 31쪽으로 가봐. 지방청에도 인권위원회를 두게 돼 있죠? 그런데 그 29조를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어쩌고저쩌고 한 목적으로 두 번째 줄 지방경찰청에 지방경찰청 인권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랬죠? 지방청에는 인권위원회 그 다음에 뒤로 가면 32쪽이 어떻게 있어?
제3절 인권보호 담당관. 그래서 38조. 38조에 뭐 돼 있어요? 경찰청 감사관에. 38조 경찰청 감사관에는 인권보호 담당관이라는 걸 둔다. 그죠? 그래서 경찰서 내에서의 인권에 관한 보호 업무를 다루게 돼 있죠. 그리고 41조 가면 지방청 경찰서에는 인권보호관을 둔다. 또 이렇게 돼 있고, 그죠? 인권에 관한 전담 업무를 다루도록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보면 많죠. 그래서 33쪽에 큰 제목으로 수사해야 할 때 인권보호를 위해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유의사항들이 쭉 나와 있고, 그죠? 그래서 사실 확인하고자 할 때, 피의자에 대해서 출석 요구할 때, 임의 동행할 때 등등 쭉 그 요건들이, 저 수사에 관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38페이지 가봐. 그러면 제4절, 응?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시킬 때, 그죠? 지켜야 될 유치인에 관한 인권 보장. 또, 언론, 기자들을 상대로 무슨, 범죄 사실 및, 피의자, 피고인, 이런 거 발표, 피해자, 이런 거 발표할 때 주의해야 될 언론 홍보시 주의사항, 인권 침해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목록들이 있죠. 예. 그런 규정들이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조에 가면, 제5장 집회 시위 이 관리할 때도 지켜야 될 인권 보호 다 한번 읽어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 침해 일을 위한 이 직무 규칙, 인권 보호를 위한 직무 규칙 내용이 되게 길어요. 그죠? 나왔다 그러면 내용이 많아가지고, 그죠? 출제자는 내고 싶은데 아무 데서나 낼 수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초창기다. 그래서 너무 세부적으로는 안 나올 거다. 응? 그런 정도. 하여튼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인권보호 직무규칙. 그래서 해봐야 지금 읽는 것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번 시간 내서 읽어보기 바랍니다. 응? 자, 그러면 또 뒤로 가봐요. 뒤로 가보면 제 47조 47쪽 47페이지 뭐 나왔어요? 정치적 중립주의, 응? 정치적 중립주의. 그래서 그 의의 읽고 지나가죠. 경찰은 특정한 사람 내지 특정한 정당 등을 위해서 활동하는 조직은 아니다. 국민 전체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응? 그런 의미.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근거 및 내용에 별로 외울 건 없습니다. 그러나 한 번은 다 읽고 지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응? 그러니까 한 번은 쭉 읽어보되 어떻게 돼? 두 번째 공부할 때 이제 시험에 관련된 중요 부분을 체크를 해야지. 응?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예요? 경영주의 나왔죠? 응? 경영주의라는 건 원래 기업의 어떤 활동 기준을 갖다 도입한 건데, 여러분, 기업은 뭘 제일 우선적으로 추구하지? 이윤 남기는 거잖아. 근데 우리 경찰기관을 비롯한 이 정부 조직은 이익을 추구하는,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은 아니잖아. 다만, 국민으로부터 세금 걷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운영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껴야지. 그죠? 적은 비용 들여서 보다 많은 성과를 내도록 하는 그런 노력은 해야 될 필요가 있어.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이윤을 많이 내기 위해서 경비 절감하고, 응?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기법이라든지 이런 추구하는 자세, 가치 이런 거는 그런 건 도입을 할 필요가 있어. 그걸 이제 경영주의라 그래. 그래서 말하자면 읽어보자. 의의에서 오늘날의 경찰은 종래 능률성, 효과성 이런 그런 차원을 넘어 경영, 기업에서 말하는 경영주의라는 차원에서 국민에 대해서 일종의 국민이 고객이야. 기업하고 비교해봐. 시민들이 고객인 거야. 그죠? 그러면 기업은 고객 만족을 위해서 자기네 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고객 만족을 달성해야 돼. 그래야지. 안 그러면 시장에서 도태돼서 망하잖아. 근데 정부 조직은 옛날에 망할 리가 없으니까 국민 세금 늘 걷는 거고 망할 리 없으니까 방만하게 막 운영되어 온 측면이 있었어.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런 기업의 경영주의적 관점을 도입해서 우리 경찰 조직하고 이제 경쟁하는 민간 경비 이런 게막 이제 부상하잖아. 그
그러면 뭐돈 있는 사람들이야 민간 경비 경찰 업무 불신하면 그쪽으로 돈 써가면서 할 수 있으나 사회적 약자들은 또 그런 걸 못 받잖아. 그죠? 그런 차원도 고려해야 돼. 그래서 오늘날의 경찰은 이른바 치안 서비스, 국민을 고객으로 보고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어떤 그 위상을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끝에 고객인 국민의 요구에 대응하는 대응성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경찰 조직을 이렇게 효율성 있게 관리 운영해야 할 요구를 받고 있다. 그래서 이 경영주의 이념, 이거는 이윤 추구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라는 얘기지. 이윤 추구는 아니야. 공공조직은 이윤 추구하는 조직은 아니죠. 따라서 그 경영주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방안 들어보면 뭐 있어요? 그 방안에서 동그라미 1번의 셋째 줄, 네. 불필요한 부서 폐지, 통합, 축소 등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적합한 조직 구조로 개편한다. 인력과 예산, 장비를 적재적소에 배분한다. 또는 뭐야? 바람직하지 않은 구태의연한 관행과 행태 척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지. 응? 그냥 뭐 도덕적인 얘기 같은 거야. 응? 그래서 어려운 건 없고 담. 그래서 그 정도 한번 읽었어요. 그래서 다섯 가지 얘기에 대해서 경찰 조직이 추구해야 될 경찰 기본 이념 자주 나오는 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그 47페이지 아래쪽에 경찰 윤리, 우리 경찰 공무원들이 경찰 업무 수행할 때 추구해야 되는 바람직한 가치 기준은 윤리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필요성,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쌍가루 1번, 뭐 이거는 별로야 시험에. 그러니까 읽고 지나가는 거예요. 응? 단 시험에 중요한 거 쌍가루 2번, 경찰 업무의 특수성에 따른 경찰 윤리 확립의 필요성이라는 거죠. 요거는 체크해 둘 필요가 있어. 그래서 외국 학자인 존 클라인이라는 학자가 뭐라 했대. 아, 물론 경찰 공무원도 공무원이잖아. 그러니까 모든 공무원들이라면 예, 지켜야 될 어떤 바람직한 가치가 있지만, 응? 더더군다나 경찰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들하고 업무 상황이 좀 다른 특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공무원들보다 더 뭐야? 응? 그 윤리 의식이 확립돼 있어야 된다. 응? 왜 그러냐? 자, 동그라미 1번 보면 경찰관에게는 물리력 사용할 권한. 합법적인 총기 사용권 이런 거 주어져 있잖아. 그렇잖아요. 그럼 뻑하면 총권해 갖고 쏴버려? 이게 좀 문제가 있잖아. 그죠? 그 합리적으로 구체적 상황에서 이게 지금 총기를 사용해서라도 질서, 사회 질서 유지를 해서 총기를 사용해서라도 이걸 응? 그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거냐? 총기 사용이 이런 걸 바람직하게 판단하고 사용해야 된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그 물리력 사용 등 강력한 권한이 주어져 있는데다가 법에서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서 합리적 판단해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재량이 많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상황 판단을 잘못하고 과도하게 행사할 우려가 항상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판단, 윤리의식이 필요하다. 1번은 뭐 별건 없겠죠? 응?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경찰이 하는 업무의 상당 부분은 비정상적인 상황과 관련이 있어. 응? 그럼 지구대 근무하다 보면 우리 저 TV에 보도 나오지만 정상적인 사람들을 주로 만나? 되게 이상한 사람들을 주로 만나. 그죠? 응? 술에 만취돼가지고 떡이 돼서 응? 지구대로 와가지고도 행패 부리고 막, 응? 그죠? 그런 사람들을 주로 만나게 되잖아. 응? 그러니까 인간성 피폐해져. 맨날 그런 사람들을 접하다 보니까 경찰관들도 이 심성이 응? 뭐라 그럴까? 응? 그 점점 악해진다 그럴까? 그럴 수도 있어. 그죠? 그리고 뭐 보면은 전부 다 비정상적으로 돈 벌고 응? 사기치고 뭐 강도짓 하고 이런 사람들 맨날 접하. 응? 주로 그냥 정상적인 사람들은 경찰하고 접할 일이 별로 없잖아. 교통경찰 이외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비정상적인 사람들, 비정상적인 상황하고 주로 맞부딪히다 보니까 이게 그 의식이 자꾸 이상해질 수가 있어. 응? 세상이 온통 이런가? 그죠?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야.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경찰이 담당하는 업무의 상당 부분은 비정상적인 상황과 관련이 많다. 그런 상황에서 항상
제대로 정신 차리고 어떤 합리적인 의사결정하려면 평상시에 응? 윤리의식이 확고해야 된다. 응? 그 다음에 3번. 경찰관이 업무 수행하는 상황은 보통 어떻게 돼? 급박한 상황이 많잖아. 빨리 뭔가 빨리 판단하고 뭔가 어떤 조치를 해야 될지 결정 요하는 급박한 상황이 많아. 그래서 장시간의 숙고를 허용하지 않는 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한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이건 뭐 보통같이 한참 시간을 두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러면 평상시에 뭐야? 어떤 훈련이 잘 돼 있어야지 어떤 이러이러한 상황이 되면 어떤 조치 딱 한다 하는 게 확고히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3번. 그 다음에 네 번째. 경찰관은 경찰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들보다도 더 많은 유혹에 뭐야 빠진다. 왜냐하면 경찰이 하는 업무의 대부분은 질서 유지를 해서 국민의 자유 권리를 침해 제한하는 게 많잖아. 뭐 교통법규 위반했다, 뭐 단속하고 처벌하는 업무가 많아요. 응? 그러면 걸린 자들은 다 뭐래? 자기는 조금 빠지고 싶고 뭔가 봐달라고 하고 뭐 뇌물 주고 봐달라고 그러고 유혹이 많아. 그죠? 우리 정부 조직 중에서 뭐 매년 청렴도 발표하고 하지만 어디가 맨날 그 꼴찌 하위권에 놓여? 주로 이게 단속 권한 행사하는 그런 부서 기관들이 그죠? 검사, 뭐 검찰, 경찰, 국세청, 응? 그죠? 뭐 또 무슨 뭐 시군구청에서도 뭐 건축 허가 뭐 이런 쪽 담당하거나 이런 부서들이 많이 아무래도 뭐야 비율상 응? 유혹에 노출되죠? 뇌물 주고 막 봐달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경찰 공무원들은 다른 공무원들보다 이게 업무의 특성상 그 자기는 봐달라, 자기는 빼달라 이렇게 뇌물 주고 응? 하는 것에 많은 유혹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야. 업무의 특성상 그러다 보니까 예 그런 것으로부터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는 확고한 윤리 의식이 더 강력히 요구된다. 일반적인 공무원들 봐, 그죠? 그런데 여기서 유의될 것은 이러한 유혹은 단속 대상인 외부로부터만 오는 게 아니야. 응? 외부로부터만 오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줄 뭐야? 조직 내부로부터도 온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이미 위에서 어떻게 됐어요? 야, 쟤는 좀 봐줘라 하고 위에서 좀 그 압력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 응? 또 이미 여러분들 경찰공무원에서 들어갔는데 이미 선배 경찰관들은 뭔가 이렇게 묵인이 돼 있어. 쟤네들은 뭐 봐주는 쪽으로 상납받고, 그죠? 뭐 이러니까 위에서 봐주라는 요구가 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죠. 응? 그래서 자, 이 4번 외부로부터만 오는 게 아니라 내부로부터도 온다. 응?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쌍가루 2번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또 하나 그 밑에 존 클라인이라는 또 학자 또 나왔죠. 이 사람이 이 경찰 윤리 교육 시킬 필요가 있다. 그죠? 뭐에서 또 나와요? 쌍가루 2번부터 나오는 당연한 결론이야. 이런 업무의 특성 때문에 더 확고한 윤리 의식이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윤리 교육의 목적으로 1번 도덕적 결의. 이게 전문 직업인으로서, 그죠? 응? 경찰 공무원이라는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어떤 가치, 응? 이걸 확고히 확립하도록 도덕적 결의 강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도덕적 감수성 배양, 도덕적인 전문 능력 함양, 이런 것들이 세 가지가 들어졌어, 그죠? 응. 이 중에 클라인 학자가 제일 중시한 건 동그라미 3번이라는 거, 도덕적 전문 능력. 그러니까 이게 도덕적 전문 능력이 바로 이제 일반적으로 인간으로서 갖춰야 될 윤리, 그거 이상으로 뭐야? 경찰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될 어떤 그 직업적인 윤리, 응? 경찰 공무원으로서의 전문 직업적인 윤리, 이걸 예, 갖추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정도. 그 다음에 49쪽으로 가봐. 그러면 거의 매 시험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분야야. 경찰 윤리 파트에서 늘 내는 게 경찰의 부패 원인 가설이야. 응? 경찰의 부패 원인 가설이죠? 아주 중요해. 이건 늘 나온다고 생각해야 돼. 응? 그래서 우리 경찰 공무원 내지 경찰 조직이 왜 부패를 하느냐, 자꾸 부정부패를 저지르느냐, 응? 하는 거에 대해서 이 원인을 제시하는 분석한 가설들이 나오죠? 첫 번째 뭐 나왔어? 응? 이른바 학자하고 같이 묶어서 미국 학자인 셔먼이라는 학자에서
미끄러워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이라고 소개됐어. 그죠? 그래서 그 첫째 주 끝에 보면 어떻게 읽어보면 어떻게 돼? 원래는 뭐 어유 야, 추운데 고생하십니다. 뭐 순찰 도는데 커피 한 잔 되죠? 그죠? 이런 건 작은 호의야. 그죠? 근데 그거 커피 한 잔 얻어 마셨다고 그 부패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죠? 그런데 이걸 이제 익숙해지다 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뭐 받는 거에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아이고 뭐 저 뭐야 연말도 됐고 했는데 뭐 넥타이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다 자꾸 받는데 익숙해지면 점점점 해서 나중에는 커다란 부패로 쉽게 빠져들어간다 이런 얘기지. 응? 그래서 마치 뭐 이건 설명의 필요성인가 여기가 이제 작은 호의 부패라고는 할 수 없는 공짜 커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를 받는데 익숙해지면 점점점점 받다가 어떻게 돼 여기가 큰 여기는 부패라고 할 수 없는 건데 여기는 커다란 부패. 응? 그 호의 작은 호의에 익숙해지면서 뭐 조금 조금씩 받다 보면은 나중에 그 사람이 뭐야? 아 이거 무슨 일 났네 좀 부탁드린다 이렇게 되면 눈 감아 줄 수 있게 되고 막 이런 일은 이게 그냥 급속하게 빠져들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야 돼? 경계해야 된다는 얘기야. 응? 이 부패라는 건 이 급경사다 이거지 미끄러워지기 쉬운 경사. 이 급경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조심하지 않으면 일이 빠져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바로 미끄러워지기 쉬운 경사로 인해라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견해의 결론은 어떻게 돼? 그 작은 호의도 어떻게 돼? 작은 호의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 그죠? 그런 얘기지. 셔먼 꼭 알아두고요. 우리나라 속담으로 따지면 뭐야?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 그죠? 응? 하지만 이건 반론도 있어. 야, 이게 뭐 그러면 우리 이 인간 세상에 사는 세상에서 어이구 추운데 뭐 고생하신다 그러면서 응? 고생한다 그러면서 순찰 돌고 있는데 도보 순찰 하고 있는데 추운데 어이 뭐 그 상점 주인이 뭐야 인사 나누면서 커피 한 잔 하면서, 그죠? 이거 자체가 또 바람직하기도 해요. 왜냐면 이것저것 얘기 들으면서 요새는 뭐 이상한 사람 돌아다니냐 뭐 여러 가지 첩보 수집이라든지 뭐 또 방범과 관련해서 범죄 예방 관련해서 뭔가 뭐 알려주고 이런 게서 대화하고 이런 게 필요하거든. 또 그러면서 커피 한 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좀 문제 있어요. 인간관계에선. 그죠? 그러니 이게 작은 호의가 무조건 어떻게 돼? 응? 부패로 바로 연결된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 응?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결국은 그런 거 있다 그래서 나중에 뭐 큰 사건 났는데 눈 감아주고 이건 다 또 그건 사람 따라 경찰관 따라 또 다른 거지 인성의 문제지 또 이 작은 오해가 무조건 문제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응? 또 반론도 있다는 거야. 자, 하여튼 미끄러지기 경사론. 그다음에 전체 사회 가설. 자, 뭐야? 시민 사회의 부패가 경찰 부패의 주원이다. 이 시민 사회라는 게 여기 말하는 전체 사회야. 아니 경찰 조직도 경찰 조직도 따지고 보면 뭐의 일부야? 응? 경찰 조직도 전체 사회 속에 들어있는 거 아니야? 전체 사회의 일부지? 그러면 전체 사회가 이 부패하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응? 그러니까 시민사회가 부패했기 때문에 경찰 조직에 자꾸 또 뭐 오염시킨다 이거지?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 부패의 주원인이다. 이게 키워드. 누가? 윌슨 학자도 외워야 돼. 치사하게 학자들 다 바꿔갖곤 해요. 문장은 다 맞는데 누가 주장한 견해다 이렇게 해서 바꾼 해. 문제 낼 게 너무 없으니까 별거 다 내요. 응? 그래서 윌슨. 자, 그 다음에 구조 원인 가설이라고 하는 거 있지. 자, 구조 원인 가설은 학자들이 뭐 니더호퍼라고 하는 학자 로더 바커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주장한 견해로 경찰 자 첫째 줄에 뭐라 해서 기존의 구조화된 부패 관행 이게 키워드지. 경찰 조직 내부에 이미 부패화된 관행이 있다는 거야. 응? 따라서 새로 경찰관이 새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 이 선배 경찰관들이 물들여 버린다는 거야. 응? 그럼 들어오는 족족 물들어서 부패의 길로 계속 나간다는 거야. 응? 그래서 기존의 구조화된 부패 관행 따라서 두 번째 줄 화살표 다음부터도 읽어봐. 이미 선임 경찰관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패 관행이
구조화된 부패 관행이 있고 거기 신임이 들어오면 물들어 버린다. 응? 물들인다 이거지. 응? 자,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기는 여러분들이 의문점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선배 경찰관은 왜 부패했어? 그럼 그 앞에 또 선배 경찰관이 부패했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맨 처음에 선배 경찰관은 왜 부패했어? 그거는 설명하기 좀 어렵겠지, 그죠? 예. 근데 하여튼 구조 원인 가설은 경찰 조직 내부에 이미 부패화된 관행이 있어가지고 신임들을 다 물들인다 이런 논리야, 그죠? 자, 이도 오퍼 로도 바꾸, 그죠? 그다음에 썩은 사과 가설은 뭐야? 우리가 이제 그 뭐 사과라기보다 요새는 귤이 더 빨리 썩지. 야, 귤 한 상자 속에 썩은 귤 하나만 있으면 금방 다 썩여져. 옆에, 그지?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경찰 조직은 문제가 없는데 이 원래부터 인성이 부패할 가능성이 있는 애가 이 걸러지지 않은 채 경찰 조직에 이제 신임으로 들어온 다음에 다른 그 깨끗한 경찰관까지 다 썩게 물들인다는 거야. 응? 그래서 그 마치 썩은 사과 한 개가 상자 안에 모든 사과를 다 썩게 만들듯이, 자, 첫째 끝에 밑줄 일부 부패 가능성이 있는 경찰관이 뭐야 선발 단계에서 이게 응? 이 배제가 돼야 되는데 배제되지 않고 경찰 조직에 이제 임명이 돼버리면서 들어와 가지고는 다른 경찰들을 물들여 버린다. 응? 이런 견해죠. 뭐 일리도 있어. 그런데 이 견해는 자 특징이 뭐야? 경찰 조직이 부패하게 된 원인은 그 어떤 사회적인 측면, 조직 전체적인 측면 이런 크게 넓게 보는 측면이라 개인의 측면에서 찾아, 그죠? 부패는 개인에서 비롯되는 거다. 개인의 특성에서, 그죠? 그래서 그것도 꼭 공부해야 돼. 이 부패 원인을 조직의 조직 내지 사회 뭐 이런 그 거시적인 측면에서 찾는 게 아니라 개인의 결함, 그죠? 개인의 문제로 돌리고 있다는 거야, 그지? 반면에 여기 두 번째 줄에 전체 사회 가설이라든지, 그지? 아니면 세 번째 구조 원인 가설은 전체 사회 가설은 시민 사회 전체를 원인으로 보잖아, 그지? 그리고 세 번째 구조 원인 가설은 조직 구조, 응? 조직이라는 조금은 그래도 응? 뭐 넓게 보잖아. 근데 썩은 사과 가설은 개인의 문제로 보고 있는 거야, 그죠? 결국은 썩은 사과 가설에 의하면 철저하게 어떻게 돼? 면접이라든지 이런 뭐 이런 단계 인성 검사 이런 거 갖고 철저히 걸러야 된다는 거야, 그죠? 응? 그래서 순수한 깨끗한 조직으로 만들어 놓으면 시민 사회가 아무리 썩어도 경찰 조직은 부패할 수 전혀 없을까? 그거는 아니겠지만, 그죠? 어쨌든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경찰의 부패 원인 가설 무지 잘 나오는 아주 중요한 응? 지금 단골이다. 꼭 공부해야 됩니다. 그 밑에 여러분들 40페이지 아래쪽에 작은 호의에 대한 시각. 이건 참고상으로. 아까 말했듯이, 야, 뭐, 커피 한 잔 대접받고, 뭐 이런 거 갖고, 뭐 그냥. 그죠? 그거에 꼭 부패로 연결된다고 볼 수는 없다. 아니다. 그것도 자꾸 익숙해지면, 받는데 너무 익숙해지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다 보면, 쉽게 부패의 길로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서로 찬성 반대, 응? 예, 견해 대립이 있다는 겁니다. 참고상으로 그냥 읽고 지나. 하여튼, 요 부패 원인 가설이 제일 중요한 부분. 응? 자, 그 다음에 용어 정도 앞으로 50쪽에 보면 그 부패에 대한 공무원의 태도, 응? 세 가지 용어인데 침묵의 규범이라는데 침묵하는 거니까 그냥 못 본 채 하는 거지. 옆에 경찰이 뭐 부패했다 하더라도 못 본 채 하는 거, 그지? 그 다음에 비지바디니스. 영어로 하면 비지바디니스, 몸이 바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 야, 니네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일일이 다니면서 충고하고 참견해서, 그죠? 뭐, 응? 일일이 간섭하는 걸 말하는 거지? 그런 거고. 그 다음에, 휘슬블로잉은 우리말로 내부 고발이라 그래. 우리 부패는 조직의 외부보다는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알잖아. 응? 동료라든지, 그죠? 부하라든지. 그래서, 이제, 공익을 위해서, 응? 이 부패를 조직 구성원인 내부 구성원이 고발하는 제도야. 알리는 거죠. 내부 고발. 그래서 휘슬블로잉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하나 공부해. 그 뜻은 뭐 당연히 알 거야, 그죠? 그런데 원래 이제 조직에서 이제 뭐 부패를 알게 됐다. 부패 사실을. 그럼
공무원이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할까? 우선은 조직 구성원인 이상 또 조직에 이제 큰 피해를 주는 것도 문제잖아. 우선은 해야 될 거는 뭐야? 조직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통로, 그걸 우선 찾아보는 게 좋아. 그래서 뭐 그 무슨 이거 그 담당하는 그 부서라든지 기관의 조직 내부에다가 알려가지고 조사를 하도록 한다든지 해서 외부에 의해서 해결되기 이전에, 외부에 알려서 해결하기 전에 조직 내부의 통로를 활용하는 노력을 먼저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아까 존 클라이니가 내부 고발의 정당화 요건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것 좀 체크해도, 응? 그 내부 고발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1번. 어떤 목적으로 고발이 이루어져야 이 지지받을 수 있는 거야? 응? 뭐 이렇게 적절한 도덕적 동기. 그러니까 뭐 공익 보호 목적 이런 걸 해야지. 응? 그렇지? 안 그래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 뭐야? 지금 이거 이 고발하지 않으면 이 여기서 말하는 그 내부 고발은 무슨 뜻이야? 조직 내부 조직 구성원이 외부에 알리는 걸 말하는 거지, 부패 사실을. 응? 근데 그게 정당화 되려면 목적, 고발하는 목적이 정당해야 되고, 지금 당장 외부에 알리지 않으면 뭐 국가에 큰 피해를 입힌다든지 이런 식으로 2번 급박하고 중대한 사안이라 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외부에 알리기에 앞서 우선적으로는 조직 내부에서 해결 가능한 방법을 모색을 해봐야 된다 이거야. 응? 그죠? 그래서 3번, 먼저 내부적인 해결을 도모하는 방법을 써보고, 그게 이제 안 통한다. 응? 어디도 내 말에 귀 기울여주지 않는다. 이렇게 될 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외부에 알리는 게 정당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지? 그 다음에 네 번째, 뭐, 어느 정도 외부에 알림으로 인해서 이것이 뭐야? 성공할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그 부패를 방지한다는 성공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뭐, 법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 클라인이라는 학자가 그것이 내부 고발한 것이 정당하다. 그래서 지지받고 받으려면 이런 기준에 맞아야 할 거 아니냐라고 제시한 거다. 이렇게 정도 보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하고 쉽시다. 그 4번 제목이 뭐 있어? 객관적 윤리 질서와 악법의 문제라는 제목이 있죠? 응? 그러면 우리 법 그러면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법 그러면 국회가 만든 뭐 몇 조 몇 조 이렇게 성문의 법조문이 떠오르죠. 근데 그거 이전에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당연히 누구나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누구나 인정하는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면 돼 안 돼? 그거는 안 되겠다. 또 남의 물건을 정당한 이유 없이 강탈해 간다? 이것도 아니겠, 그거 아니지 않느냐. 그죠? 누구나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기준이란 게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걸 뭐라 그래? 여기서 말하는 객관적인 윤리 질서. 응? 그죠? 또 그걸 또 추상화해서 표현해서 그런 걸 자연법.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응? 살인해서는 안 된다. 응? 뭐 그런 것처럼. 예. 자, 그래서 문제의 뭐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공부할 거는 51쪽에 두 가지만 공부해. 이 주제와 관련해서. 자. 쌍거로 3번의 제목이 뭐 있어? 악법에 대한 태도와 저항권의 문제 이랬댔죠? 여기서 동그라미 1번. 악법에 대한 태도. 이른바 악법이라는 거는 뭐 국가에서 법을 만들었는데, 성문의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이 도저히 있던 보편적인 가치 기준에 어긋나는 법을 만들었다. 그죠? 그러면 이른바 악법이다. 이런 법은 못 따라 하고 시민들이 저항한다. 뭐 이런 거와 관련되는 거야. 응? 그죠? 우리 옛날에 비슷한 예로 들 수 있는 거는 뭐 꼭 악법이라고 표현할 건 아니지만, 옛날에 그 1960년에 뭐 있었지? 우리나라 그 저 4.19 혁명이 있었잖아. 4.19 혁명. 그 전에 60년 3월 15일 날 선거 치렀어. 대통령 선거. 그죠? 근데 엄청난 부정선거. 그래갖고 시민들이 데모. 그죠? 이 부정선거 규탄하는 시위, 이거 정당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은, 그러면 경찰은 진압을 해야 되냐, 이거야. 위에서는 진압하라. 총으로 쏴라. 발포하래. 이거 따라야 되는 게 옳은 거냐? 아니면 어떻게 돼? 이거 정당한 요구를 발포를 해서 진압하라는 명령? 이거에
이거를 따르지 않는 것이 옳으냐. 이런 그 혼란, 그 가치 기준 혼란 상황이 있잖아. 요런 때 이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와 관련된 얘기야. 응? 이게 악법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냐. 이른바 객관적으로 볼 때도 전혀 말이 안 되는 법. 응? 이건 오로지 권력자의 이익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 이런 거라면 이른바 악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악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기 대해서 두 가지 태도가 있어요. 이른바 법 실증주의자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른바 우리 이제 학자 중에 학자들 중에 실증주의 학파라고 있어 그 이름을 붙이는데 이 법 실증주의자는 법이라는 거는 법 그러면 뭐만 법이라고 생각해? 만들어 놓은 법만을 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야. 몇조 몇조 이렇게 만들어 놓은 법만 법이다. 응? 이 성문의 법만이 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그래서 그 기억번은 읽고 지나고서 니은번 중요 두 개 단어 이 자연법이라는 걸 부정한단 말이야. 그 밑줄. 자연법을 부정해. 법 실증주의자적 태도에서는 자연법을. 자연법이라는 게 불문의 법이야. 응? 누구나 인정하는 보편적인 어떤 기준, 가치 기준. 아까 정당한 입시 살인하면 안 된다. 이런 것 같은 거. 응? 그런, 그것도 성문의 법으로 정해놨을 때만 살인하면 뭐 안 된다, 처벌한다 이렇게 됐을 때만 그 법이지 그런 걸 명문으로 규정으로 안 만들어놨다면 그건 법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태도야. 이게 자연법이란 걸 부정하고 뭐 강조해? 일단 성문의 법으로 만들어놨으면 아무리 악법이라도 그건 법이라서 일단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 응? 이런 주장을 하는 거야. 따라서 끝에 가서 뭐라 했어? 하여튼 절차를 지켜서 만들어놓은 법이면 악법도 법이다. 일단 복종해야 된다. 따라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응? 반면에 자연법 논자 입장에서는 이 사회유지학에서 만들어놓는 성문의 법은 객관적인 윤리질서, 즉 자연법에 합치될 때만 그것이 따르도록 응? 그 요구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자연법 논자는 이 성문의 법이라는 건 자연법을 명확하게 다시 정해놓은 데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거지. 디귿번의 포인트를 더 자연법 논자 입장에 서게 되면 어떻게 돼? 응? 그 디귿번 객관적 윤리질서에 위반하는 법은 명백한 악법이다. 따라서 악법에 대해 저항하는 건 허용돼야 된다. 여기야 이게 핵심이. 응? 그러면 법 실증주의자는 뭐야? 악법도 법으로서 지켜야 되는 거고 저항하면 처벌해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또 절차 밟아서 악법이 정상적으로 폐지될 때까지는 지킬 것이 요구된다고 강조하는 거지. 그치? 이렇게 정반대 입장이 있는 거야. 응? 그러면 어쩌고저쩌고에서 밑에 동그라미 3번 봐봐. 시민의 저항권 행사에 대한 경찰의 대응. 그죠? 거기를 중시한다. 응? 그러면 자, 이 결론적인 거라고 말할 수 있어. 자, 기획번. 우리 사회에서 만들어 놓은 법이 객관적 윤리질서에 반하는 것이 명백한 악법이다. 응? 명백하게 악법인데다가 정상적인 통로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경우다. 이러면 어떻게 된다? 응? 여기에 경찰은 그러니까 시민들은 이런 경우에 저항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이 되고 시민들이 저항하는 거에 대해서 경찰은 뭐야? 시민편을 들어야 된다. 응? 이 경우는 진압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로 나오는 거야. 응? 그래서 시민의 저항권 인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항권을 저지하기 위해서 공권력 행사에서 진압해서는 안 된다. 응?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다만 니은번 그 법이 객관적 윤리질서에 위반되는지가 불분명하다. 무슨 말이야? 이게 진짜 악법이냐 아니냐가 불분명한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된대? 응? 법을 시민들에게는 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게 되고 그죠? 응? 시민들의 그 저항권을 진압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 경우는 저항권이라는 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민들에게는 이 경우는 공권력 행사에서 법 적용해서 진압해야 된다. 그래서 그 기업간 이유는 악법이라는 게 명백할 때와 그죠? 악법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때 이렇게 해서 대응이 달라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 역사를 돌이켜 보면 아까 말했듯이 4.19 혁명 당시에는 그게 부정 불법 선거라는 건 너무도 명확한 거야. 응? 시민들이 그 정했는데 발포 명령 내리고 그죠? 그거는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됐어?
처벌됐어요. 발포명령 내린 경찰관 사형당했나 그랬고요. 그 최고 발포명령 내린 최고 경찰 책임자 사형당했나 그랬고요. 응? 그런 것처럼 예. 그럴 때는 오히려 공권력이 잘못된 행사를 하는 거니까 응? 저항하는 시민들을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부한 부분은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였어요? 부패 원인 가설이야. 응? 경찰의 부패 원인 가설 거의 자주 나온다. 이따가 시험 문제 오늘 저 문제도 조금씩 풀어본다 그랬죠? 어떻게 나오나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쉬었다가 뭐야? 예, 경찰 활동의 기준과 관련해서 쉬었다 하도록.